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사조 대림선에서 나온 냉동 유부 제품입니다. 영양 가득 콩으로 만든 두부 제품인데 84매짜리고요. 500g에 2050kcal. 유부 같은 건 이제 콩으로 만든 거죠. 두부류, 가공 두부라고 되어 있는데 우동, 김밥, 전골용에서 콩으로 만들어 영양이 듬뿍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그 생유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. 냉동 유부는 좀 저렴한 편인데 한 5,000원대 가격이고요. 자, 영양 성분 한번 봅시다. 유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단백질이 한 22%, 그다음에 지방도 좀 있고요. 탄수화물은 적고 곧 요즘 유행하는 그 고지방 제품, 그 버터 같은 거 먹지 말고 유부 같은 거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야채 유부탕, 그다음에 김치 유부찌개 등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보통 라면 같은 데도 그 유부초밥, 당연히 유부초밥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라면 같은 거 탕 전골 요리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떠지냐. 자,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유부 이렇게 통째로 그냥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먹어도 될까요? 무슨 뭐 푸석푸석한 과자 먹는 느낌? 그런 느낌인데, 자, 하여튼 뭐 라면에다 한번 넣어서 먹어보고 한번 초밥도 만들어 볼까요? 자, 뭐 탕 요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통째로 넣으셔도 되겠고요. 그다음에 자, 우동 같은 요리에 이렇게 잘라서 넣죠. 가위, 뭐 가위나 칼로 자르셔서 자,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, 자,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면 끓여 갖고 왔는데요. 라면 먹방은 아니고 뭐 잘라낸 건 자, 이렇게 자 되어 있고 좀 작게 나오죠. 너무 좀 라면 끓여 갖고 너무 오래 끓이긴 했는데. 그렇게 오래 끓이실 건 없는 것 같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게 뜨거운데 안쪽에 그 뜨거운 국물을 머금고 있습니다. 머금고 있어서 그냥 뭐 식었겠지 하고 푹 먹다가 입이 뜨거웠으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짜시면 국물들이 꽤 나옵니다. 꽤 나오는데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맛이 괜찮죠? 그냥 유부 정도가 아니고 라면 국물을 머금은 유부해가지고 쫄깃한 식감도 좋고요. 요것도 가끔은 사다가 드시게 되면 뭐 전골탕 그런 데 아주 유용하게 쫄깃쫄깃 그 뭐 유부초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유부 드시는 분도 좋을 거기 가끔 그 우동 같은 거 일식집 우동 같은 거 요거 들어있는데 골고이 쫄깃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하여튼 유부초밥도 따로 먹어볼 텐데요. 맛있다. 유부 넣어서 먹으니까. 자, 이거 저 유부초밥도 한번 만들어 먹어볼 텐데요.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셔서 쭉 좀 끓이신 다음에 저 물기 좀 빼서 기름기 빼신 다음에 반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끓어라! 자, 이렇게 초밥용 밥 이렇게 뭐 준비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유부 아까 하신 거 물기 좀 빼시고 저기 식히신 다음에 반으로 뭐 이렇게 자르시든지 뭐 길게 자르시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? 자, 하신 다음에 자, 이렇게 안쪽에다가 벌렸어. 자, 아무래도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밥이야 뭐 맛있다 뭐 그런 거 저기 후리가게 같은 그런 가루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만드셔서 아이고, 너무 대충했다. 자, 이렇게 꽉 안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겠죠? 채워주셔서 자, 이렇게 하신 거 통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. 밥이랑이라는 제품으로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그 초밥진용이라도 보면 약간 좀 볶음밥 그런 거라서 자, 뭐 이렇게 넣어서 유부 씹는 맛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식초가 안 들어가서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.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